안녕하세요.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. 오늘은 생성형 인공지능 AI가 불러온 전문가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현재 생성형 인공지능 AI가 출현하며 에세이나 소설을 쓰는 작가, 포토그래퍼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. 별 지식 없는 사람도 어려운 논문을 작성하거나 장편 소설을 쓰는 작가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과거 작가라고 하면 글을 잘 쓰는 사람이면서 문학작품, 예술품을 창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 AI를 이용해 시를 쓰거나 에세이를 쓰는 일은 일반인도 쉽게 도전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이러한 상황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요.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힘들게 만들고 거기서 더 나아가 이제는 인공지능 AI를 활용하는 것이 진짜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세상의 상식을 재정립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한때 논문을 써주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한 페이스북은 시장에 선보인 지 3일도 못 가 프로젝트를 폐기 처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. 학생들의 어려움을 풀어주려 했던 모양인데요. 결과는 처참했습니다. 폐기 처분의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의뢰한 논문의 진위를 구별하는 대만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너무 진짜 같은 가짜이기도 해서 시장에 혼돈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. 어딘가에서 제2의 알고리즘이 싹트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. 근 미래에는 나는 저 일을 알고 있고 할 수 있습니다. 사람들에게 강변해도 직접 시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믿음을 얻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되기도 합니다. 현재의 상황은 누구나 챗GPT를 이용해서 가벼운 논문이나 소설을 쓸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. 이럴 때 진짜를 가려내는 일은 컴퓨터가 없이도 자기 분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스마트폰 없이 혼자서 수식을 풀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.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도 있어야 하고 그것을 넘어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어야 진짜인 것 같은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. 이렇듯 전문가의 검증이나 진위 파악이 필요했던 일은 과거도 있어 왔지만 현재처럼 고도화되어 출현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현재는 생성형 AI로 인해 너도 나도 전문가 전성시대가 펼쳐졌지만 만에 하나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그것이 재생산되고 또다시 퍼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일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진짜가 아닌 정보를 진짜같이 전해줄 때 그것을 여과 없이 받아든 저와 같은 일반 사람들이 대혼동을 일으키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을 것입니다. 비슷한 경험은 알파고의 출현이었습니다. 어느 날 갑자기 인공지능 AI 알파고가 나타나더니 이세돌 9단과 바둑을 두어 이겨버렸습니다. 저도 그랬지만 TV를 시청한 분들이 AI에게 처음으로 혼란, 두려움을 느꼈던 최초의 순간이었지 싶습니다.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지만 스마트폰이나 PC 없이 본인의 분야를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. 심층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